아니, 이게 이제 그 시청 앞에 그 이제 좌파들 그 데모구역에 이게 걸려 있어요. 부패 무능 호전 독재래요. 아니, 그 지금 6개월밖에 됐는데 부패할 시간이 어디 있어?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뭘할수 있어? 아무것도 못 하잖아. 부패 무능 호전 독재래요. 사사건건 물고 들면 이게 민중민주당 이거 좀 너무 수상한데. 그다음에 북침 핵전쟁 연습 윤석열 정부 퇴진 이게 뭐예요? 북침 핵전쟁 연습? 응? 이게 뭐냐고? 여기 북한이에요? 응? 북한이야? 민중민주당은 뭐예요 도대체가? 그 다음에 산업재해 가로사 유발 윤석열 정부 퇴진이래. 아, 그럼 문재인 정부, 저기 그 문재양 정부에서는 가로사 안 났어? 응? 집에서 처박혀 있는 사람까지 죽이려고 발악했는데? 아무튼, 이거는 그 좌파들 데모구역에 항상 이게 그 민중민주당 플랜카드가 있더라고. 반노동, 반민주? 윤석열 정부 퇴진? 아니, 공무원도 노동자래요. 그래서 그게 공무원이 왜 노동자냐 그래. 넓게 봐서 노동자래. 그래서 니들 노동이라는 걸 알아? 그럼 니들 진짜 노동 한번 해볼래? 그랬더니 엉뚱 어버버버해. 그러면 노동자 교사들 그 저기 그 정교조 그다음에 그 공무원 노조 애들 진짜 한번 노동 한번 시켜볼까요? 응? 옛날에 응? 그러면 막그 어마하게 큰돌 날르고 응? 땅 파서 이제 뭐 신고 그 밖갈 그 이렇게 씨앗 신고 한번 그런 거 한번 시켜볼까? 뭐 이고 지고 날르게 한번 시켜볼까? 응? 그런 거 한번 시켜봐. 이거 광화문에 이거 강 북침 핵전쟁 연습 중단해. 미군 철거래요. 이건 광화문에 있는 거야. 이거는 이제 서울시청 그 저기 있는 거고. 아니 내가 오늘 오면서 이게 이제 그냥 오기가 좀 서운하더라고. 그래서 이제 그 좌파들 촛불 뭐 하는데 이제 한 바퀴 돌아보고 싶어가는데 이제 쭉 갔어요. 가는데 어떤 젊은 커플인 것 같아. 완전히 왕싸가지야. 나보고 늙은 귀신 불러가래. 그래서 젊은 귀신 불러가라. 그리고 내가 예전에 박근혜 탄핵 집회 때 광화문을 많이 갔잖아요. 그때 우파들은 욕안 했어. 이 좌파들은 아주 쌍욕을 해대더라고. 나한테 막 쌍욕을 해대. 아주 무식해. 아니 우파들 데모하는 데 가면 담배 냄새 나는 데가 없어요. 근데 좌파들은 막 지난주에 담배는 너무 심해가지고 비도 오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경찰 놈들한테 왜 이거 단속하냐 그랬더니 뭐그 120번에 그랬다가 시청에 얘기했어요.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민노총 놈들은 담배를 그 저기 뭐지? 집회를 안 하는지 없더라고. 근데 이제 저쪽으로 서울역 쪽으로 이제 시청에서 서울역 쪽으로 그쪽으로 이제 아마 이렇게 바꿨는가 봐요. 근데 내가 오다가 시청역 7번 출구 쪽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담배를 확 들어와.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시청에 이제 전화해서 담배 단속해라. 그리고는 이제 혹시 이제 그래서 이제 좌파들 데모하는 데를 이제 그쭉 갔다가 왔어요. 끝까지 갔다가. 근데 어떤 한 놈이 담배 피기로 했더니 전화를 했어. 근데 내가 담배 피는 줄다 저기 하려고 그랬거든. 근데 없더라고.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야 되는데, 이제 그렇게는 못했어. 아무튼 이 좌파들은, 아무튼 나는 왜 그렇게 좌파들, 무식한 좌파들을 그 몰라봤지? 지금 보니까 위아래도 없어요. 어디서 젊은 것들이 그딴 짓을 하고 앉아 있어. 그딴 막말을 하고 앉아 있어. 싸가지 없는 것 같아. 네, 문재인 구속하라. 이거를 코팅을 해가지고 내가 다음 주에는 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. 요거 있잖아요. 요거는 글씨가 많으니까 금방 그못 알아보는 것 같아. 한참을 쳐다보더라고. 내가 이거를 나보고 촛불 그 서명하래. 그래서 요걸 보여줬어. 그랬더니 한참을 쳐다보더라고. 근데 이거는 글자가 많으니까 그 한참 읽어야 되나 봐. 근데 요거는 딱 그냥 한꺼번에 보이잖아. 그래서 요거를 코팅을 해야 될것 같아. 이거 지난주에는 못 가져왔어요. 근데 뭐였더라?
비가 와가지고 다 젖었어. 그러니까는 이 좌파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막 코팅해가지고 그 젖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우파들은 돈이 없어. 그래가지고 이게 젖으니까 다 찢어져 버리더라고. 아, 참. 근데 나는 이거를 그 머리띠 형식으로 좀 만들어서 위에다 했으면 손으로 들고 달리려니까 사진 촬영을 못해. 사진이나 영상을 못 찍겠더라고. 그러니까 이제 그 머리띠로 해갖고 그 위에다가 그뭐 저기 그 문재인 구속 그 저기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띠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한번 제안 한번 해볼까? 끝. 문재인을 구속하라!